추천 우독. 안녕하세요. 저는 김로민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려 해요. 우리 아들, 아니 딸. 아빠, 나는 남자일래. 엄마도 내가 남자인 게 좋... 전 태어날 때부터 두 성별을 가진 양성인 아이였어요. 엄마는 그런 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고요. 엄마, 가슴 쪽이 아프고 혹 같은 게 생겨. 아빠랑 병원이라도 가봐. 그렇게 전 병원 갔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로민이는 양성인으로 2차 성징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여성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더 티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병원에서 로민이가 여성 2차 성징이 오는 거래. 뭐? 그런 애를 어떻게 키우라고?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낳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 사업도 말아먹고 애도 억지로 낳아서 내 인생이 뭔 꼴이야. 무슨 지긋지긋한 집구석 알아서 먹고 살아. 난 부끄러운 자식 엄마 되기 싫으니까. 여보. 엄마는 무책임하게 절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전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는데요. 여여, 김로민 양성이래. 헐, 그럼 여자도 남자도 아닌 거야? 징그러워. 야, 너 여자 화장실로 가! 아, 나도 남자인... 나가라고! 야! 나가! 미안! 전 학교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나 꼬냑 사우루스 사줘! 땡! 너 자꾸 울면 그 여자도 남자도 아닌 형한테 보낸다! 싫어, 무서워. 심지어 동네에서도 절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로민아, 밥 먹어야... 로민아! 또 괴롭힘 당했어? 아빠, 아빠는 나 안 버릴 거지? 아빠는 절대 우리 로민이 상처 안 줄 거야. 로민이가 남자든 여자든 내 사랑스러운 자식이니까. 우리 로민이가 더 상처받기 전에 병원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로민이 같은 경우 이미 치료하기엔 늦어버려서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도와주세요. 아무래도 좀 더 큰 병원을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처 병원에선 때가 늦었다는 말뿐이었고 큰 병원에선 너무 많은 치료비용이 필요했죠. 야야, 너 양성인간이라며? 이리로 와봐. 이러지마. 양성인이 뭔지 궁금한걸. 너희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야야, 튀어 튀어. 얘야, 괜찮아? 혹시 계속 괴롭힘 당했던 거야? 내가 도와줄... 아니요, 전 괴롭힘 당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응? 그렇지만 전 여자도 남자도 아닌 비정상인걸요. 제 말에 이 사람도 괴물 취급하며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는 팔이 없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모두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렴. 그렇게 여자분은 명함을 주고 떠나셨고 전 용기내 찾아갔죠. 어서와. 어, 아버님도 오셨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아이를 도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뭘요. 아, 그리고 로민이의 사연을 듣고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요. 정말요? 네, 앞으로 도움을 주시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후 제 소식을 많은 분들이 듣고 양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셨는데요. 자, 이건 앞으로 입고 다니면 될 거야. 안 그래도 사기 민망했는데 감사해요. 같이 옷을 골라주시고. 전 어렸을 적부터 성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느꼈어요. 하지만 극복하고 있죠. 이렇게 성소수자들 모임도 나가 힘을 얻고 있고요. 헛들! 헛들! 오늘도 열심히 운동 중이네. 이따 호신술도 배워보자. 넵! 운동도 하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해요. 덕분에 괴롭힘도 벗어날 수 있었죠. 현재 저 역시 봉사를 하며 아픔을 가진 분들을 도와드리려 해요. 여러분들도 남들과 다르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힘내봐요.